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머니께서 뭐말안 듣거나 그러면 너 다리에서 뭐 주워왔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엄마한테 나 어디서 태어났어? 그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것의 원조가 이 순흥의 청다리라고 하는 청다리? 예. 라고 하는데 또 슬픈 역사가 있다고 하네요. 예. 한번 알아볼까요? 예. 흥미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 이가 경북 영주시 순흥면의 청다리라고 하네요. 예.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다리가 뭐 주원아 아이에서 전설이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그래서 엄마 난 어디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넌 다리 밑에서 주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렸을 적에 이러한 그저 농담에 안 울어본 아이가 없었을 테다.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도대체 왜 여기서 왔을까요? 보면은 순흥면에 그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 아기를 주워와서 키운 다리라다. 이게 소백산에서 발원한 죽개천이 소주서원과 선비촌 사이를 흐르는데 이 사이에 놓인 청다리가 바로 전설의 진원지다. 근데 순흥에서는 실제로 청다리 밑에서 아이를 주워서 키웠다는 기록이 전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전설이 아마 팔도의 온갖 다리로 확산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여행작가 이종원 씨는 이 순흥 청다리를 전 국민의 심정적 고향이다 라고 이렇게 농삼아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볼까? 오늘날에는 짓궂은 농담거리로 쓰이지만 청다리의 기원은 참혹한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 나중에 이제 세조가 되시죠. 예,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수양대군의 동생 금성대군이 순흥으로 유배를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금성대군은 여기서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가 근데 순흥에 있는 재단 같은 게 있네요. 이게 금성대군을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에 가담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다. 애먼 순흥 사람 수백 명이 청다리 아래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네요. 야, 씨, 진짜. 야, 이게 다 역사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죠? 순흥 30리 안에는 사람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청다리 아래의 피가 죽개천을 따라서 10리 바깥 마을까지 흘렀다. 어우, 진짜 역사의 비극적 현장이군요. 피가 비로소 멈춘 마을 안정면 동촌 1,2는 아직도 피끝 마을이라고 불린다. 어우, 이거 되게 그거다. 섬뜩하다, 그죠? 그래서 1457년에 참상을 역사는 정축지변이라고 이른다. 영주시가 그 뒷이야기를 기록했다. 야, 이게 그래서 수백 명의 선비와 가족이 모두 희생되었다. 그래서 그때 살아남게 된 어린아이 며칠 관군이 서울로 데려다 키운 데서 자연스럽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말이 생겼다. 어우. 그래서 어두운 그늘에서 명예 회복 받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다리의 비명은 제월교라고 부르게 됐다. 영주시의 지금 저기 그 어떤 공식적인 문서 같은데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월교는 제월 광풍에서 비롯된 말이고, 장맛비가 멎은 뒤 맑은 하늘 같은 기운이다.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세상 풍파가 지나가고 그렇죠? 다시 그 정상을 되찾길 바란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풍기 군수로 부임했던 퇴계 이황이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역사가 있군요. 순흥이나 아픈 기억의 역사가 있네요. 신기하다. 또 정축지변이 순흥 땅에 남긴 상처는 깊었다. 세조는 수많은 순흥 사람을 죽였다. 이것도 진짜 왜 꾸준 사람들을 죽여, 그죠? 순흥을 패부하고 현으로 강등시켰다. 이때는 뭐 저거잖아요. 이런 어떤 뭐 그 뭐지? 그 역적들 뭐 이런 사람들을 하면은 막 거기에 뭐 그 사람의 뭐 생가 같은 데다 연못을 파고 막 그 마을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이랬죠. 그 이후 긴 세월 순흥은 잊힌 땅이 되었다. 순흥 사람이 외려 역사의 참상을 되새긴다. 이런 여러가지가 있고, 그렇죠? 야, 그래서 저 은행나무 같은 것도 지금, 그죠? 1682년 순흥부가 다시 설치되자 잎이 돋아난 전설의 은행나무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순흥의 향토 음식 메밀묵도 그날의 역사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수많은 남자가 죽는 바람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나무에서 이제
아니 그뭐 도토리를 따온다든지 그건 도토리 묵밥이고요. 이제 메밀은 이제 잘 어디서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메밀 아무데서 잘 자란 메밀을 키웠다. 그래서 수능 메밀묵의 기원이 되었다. 이거 이거는 좀 신빙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능 청다리에 관한 다른 야사도 있다고. 소수서원에서 기습하던 유생들이 청다리 건너서 저잣거리에서 기녀들과 놀다가 아기가 생겼고 그 아기를 청다리 밑에 버렸다. 근데 그 마을에서 이 아기를 주워 키웠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거네요. 이거는 또 그냥 조금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좀 약간 갖다 붙인 그런 설화처럼 보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주문화연구회 배용호 이사는 유림을 비하하려는 일제의 거짓말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약간 그렇죠. 이거 조금 이거는 조금 갖다 붙인 것 같죠? 근데 저거는 진짜인 것 같네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수능에서 여기서 청다리에서 그 수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관군이 데려다가 서울로 데려다 키웠다. 이거는 진짜 그거는 있을 법한 이야기고 그리고 아마 기록도 있고 향토사에도 기록 같은 게 많이 되어 있고 구전이 될 테고 하니까 이건 신빙성이 높다. 그래서 높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인데 이 수능 청다리가의 이 전설이 확대돼서 다리 밑으로 주워왔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만약에 그것이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거면 모르겠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가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근대 시기 이런 때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거 거기까지는 확대 해석하는 건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게 이 청다리의 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게 다리 밑에서 주워서 실제로 아이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네요. 이 세상에는. 그쵸? 아직 우리나라에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숨은 역사들도 많고요.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 찾아뵐 테니까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